한국에 아빠도 이건 뭐 너무 웃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안 돼. 안녕하세요, 망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여보 보세요. 며칠 전에 스케이트보드를 빌려 타다가 화장하면서 이 손목으로 짚어가지고 완전 손목이 다쳤어요. 3주째 손목을 잘 거의 못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손목에 다치니까 킴이 이것저것 더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주고 설거지도 하면서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 손목이 다친 게 아주 벼슬이구나.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의사선생님도 다음 주면 다 나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구나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저희가 킴 생일파티 라이브를 한다고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잡아서 저 지금 거실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 개판인 거실을 제가 혼자 이렇게 치우면서 손목을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킴을 불러서 시켜보려고요. 이 마지막 다시는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아주 달콤하게 써볼 예정입니다. 킴은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시가 넘었어요. 일어날 때가 다 됐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번 사랑스러운 손목 모닝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어머, 손목. 집이 아주 지저분하죠. 설거지도 그대로 있고. 잘 자고 있는 킴. 일단 뭘 부탁할지 좀 보고. 요거다. 여보. 네. 여보 잠깐 나와봐. 네. 잠깐 나와봐. 나 손목이 아파서 이건 못 움직여. 밥은 먹고 왔어? 아니 안 먹었어. 근데 병원 갔어? 아니 안 갔어. 지금 많이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덜 와도 되는데. 근데 마지막이 제일 위험하다. 여보 이것 좀 이거 좀 해줘 여보. 마지막에 되게 이게 또 쓸 것 같아 될 것 같아서 쓰다가 가서 더. 오른손으로 하니까 오른손도 물이 오는 거야. 이런. 여보 잘한다 잘한다. 고마워 잘했어. 손목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 미친다. 너무 무겁고 해가지고. 미쳤어? 아니 빨리 나와야 되니까 나도 나와야지. 나도 집안일도 하고 그러지. 집안일은 원래 상관없이 안 하는 거. 아니야 기분 탓이야. 너무 오늘 손목이 아픈 것도 기분 탓이야. 아니야 여보 위해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배 쫄려. 여보 빨리 손목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만 더 안 쓰면 난데. 이제 다 나. 한 2주? 여보 아직 고마워. 내가 오른손으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여보 그러면은 밥 밖에서 먹고 오고. 내가 저녁밥 해줄게. 저녁밥? 어, 진짜로? 여기까지 누워있을 거야. 계속 누워있다가 밥 차린다고? 고마워. 여보! 어떡해? 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아이고, 아이다. 여보, 모자를 쓰고 가고 싶은데. 너무 예뻐, 빨리다. 아. 어때? 예뻐. 빨리. 안 봤잖아.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따라 마셨대? 소모. 형 소모 많이 했었다니 보지 말래. 어떻게 이거 설거지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나가. 잘가. 지미의 저녁 밥상. 손목이 아픈 백팩을 위해 혼자 마트에 온 지미. 쌀을 사러 갑니다. 쌀도 새 거를 좋아하는 지미. 사람 오리. 그 다음은 오리. 제일 쉬워서. 그 다음은 샐러드. 다 돼 있어서. 훈제오리 짝꿍 쌈무. 섹시한 목젖을 카메라에 들이미는 찜이. 쌀이랑 쌀이랑 오리고기랑 야채랑 쌈이랑 이것저것 샀습니다. 아, 힘들어. 쌀 진짜 무거워. 카메라를 들고 혼잣말을 잘하는 찜이. 쌀을 옮겨 담고. 이 역사적인 장면이 잘 찍히는지 확인하고 씻고 완성. 컵수에 맞게 물을 잘 계량해서 섬세하게 확인합니다. 응? 더 안 넣어도 되는데? 물이 좀 많으면 툭툭 쳐서 눈금을 맞춰줍니다. 뭐야 여보, 진짜 밥 차린 거야? 응? 응? 아닌데 고기가 아직 통으로 있는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이거 찍게. 찍게? 거기 밑에 있는데. 뭐야 오늘 토끼야. 맛있겠네. 고마워 여보. 나 기다릴게 여보. 우리 고기 하는 거. 오 여보. 오 여보. 오 여보 와줘. 대단해요. 나 썸몬 하나로. 너 하나 하나로 열심히 하네. 나는 여보가 세 개 될 때 하나 줘. 근데 그거 썸몬 어떻게 이렇게 쓰래? 썸몬. 아니. 차에서도 뭔가 비상 상황에는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손목이 아프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어? 나도 약속으로. 그거 아니야. 이게 여기 있어야 돼. 제품. 광고야? 오, 팬티게 물이야. 물이야 물이. 뭐야 팬티. 양말도 무리야. 아 왜? 난 다 했어. 나도 풍을 할 수 있는데 양말. 내가 해볼게. 파이팅. 잘 왔어. 어 소고. 맛있는 거 아우 다 했다. 그럼 뭐 수건만 저기 안에다 넣어. 오 물인데. 어? 너무 잘하고. 어 나 물인. No. 어, no. No, no. 아, 우리. 우리 아니에요. 아, 우리 한 선생님. 물리는 거?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찜이 걱정. 잘 먹을게. 고마워. 다행이다, 우가.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 좀 늘었어. 옛날에 오른손하고 떨어졌었거든. 여보 이거 별로 안 먹었어. 응? 진짜 많이 먹는데? 왜? 응. 왜? 손목이 다친 뒤로 급격하게 게을러진 요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마저 자꾸 미루다 보니 게으른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버렸다. 정말 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되려 부지런해진 킴. 6년 만에 킴이 밥을 차려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집에서 갓 지어먹는 밥만큼 맛있는 게 없다나. 게으름뱅이가 돼버린 내가 오히려 외식을 하자고 조르는 요즘이다. 누군가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변해버린 킴이 신기한 요즘. 나는 그 변화가 참 반갑다. 아득해. 백팩이가 자꾸 건드리네.